우리가 경기 사이클과 재무제표를 같이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철강화학이 달리는 말이다. 자동차주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선반영된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삼성중공업은 삼성그룹에 있어서 그렇게 주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국내 산업으로 들어와서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신주도주로 요새 철강화 뭐 이렇게 좋잖아요. 실적이 좋으면서 다 올랐어요. 근데 자동차주도 실적은 좋지만 못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미 지금의 주가가 이러한 것들까지 이미 선반영한 밸류에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의 어떤 자동차 반도체 같은 단기 이슈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일단 우리 이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좀 봐야 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산업 사이클 상으로 보면 우리가 중후장대 산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하신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산업 사이클 상 보면 중후장대 산업의 이익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이런 쪽은 진짜 쳐다보지도 않았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네이버 카카오만 주력을 했었죠. 신경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를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밸류를 쳐주는 거죠. 그렇죠.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나오고 있는 철강화학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 결국 자산 가치든 수익 가치든 이런 부분에 이제 나온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고정비 효과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 조선업종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종업원이 2만 명 정도 된답니다. 2만 명이 연봉이 그쪽이 뭐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얼마겠습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들어서 종업원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 수주를 하는 겁니다. 왜 조선사가 저가 수주를 하냐면 일단 이익은 안 남더라도 종업원들 월급만 줄 수 있으면 놀리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그렇죠. 저가 수주를 해왔는데 그것을 커버하고 나서부터는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고정비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쳐가지고 이익 그 수주를 좀 받아오다가 저가 수주를 또 받는다 하더라도 이 고정비가 넘어서면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 이게 고정비 효과인데 반면에 신경제 쪽에 속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면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따라 늘어나요.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매출이 크게 늘어나도 이익이 크게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쪽은 생각보다 이익이 잘 나오죠. 이익이 잘 나오지만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는 거고 중후장대 쪽은 고정비를 지금 넘어서면서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 게 경기 우리가 코스톨라니의 달걀 얘기하면서 경기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기가 터날 때 경기 민감주라는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이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경기 사이클과 재무제표를 같이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철강화학이 달리는 말이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물론 업황에 대해서 이제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철강이라든지 화학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재무제표만 놓고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강주, 화학주 잘 갔어요. 실적이 좋고 지금의 상승을 뭐 납득시키는 그런 결과들이니까. 그런데 자동차주는 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간 건가요? 저는 자동차는 좀 별개로 보는 게 자동차는 이미 선반영 그 전기차 때문에 이미 땡겨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동차는 경쟁이 너무 격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 그 다음에 기아차 EV6, 그 다음에 제니시스 시리즈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팔리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잘 팔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철강은 지금 우리나라만 좋습니다. 화학도 우리나라가 좋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출 품목 1, 2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반도체고 2위가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근데 그게 때로는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산유국은 아닙니다만 석유화학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어마무시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쪽 화랑 이쪽은 이제부터 막 불이 타오르는 거고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제가 조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다 이미 머릿속에 야 자동차 잘 팔려 자동차 좋아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네.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예. 지금 뭐 5월이면 이제 풀릴 것이다. 뭐 예. 혹은 6월이면 풀릴 것이다.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몇 개월간 계속 조정을 받아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것이 그냥 지금 이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자동차용 배터리의 공급 부족이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자동차 주가를 못 올리는 요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는 수요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다양한 반도체 회사들이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삼성전자가 안 만드는 이유가 삼성전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뛰어들면 만들 수는 있죠. 그렇죠. 백악관에서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공급 부족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트렌드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동차 주가가 그래서 생산이 안 되니까 저기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 EV6를 계약을 했는데 자동차가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했다 6개월 기다리라고 하면 저는 기다릴 거예요. EV6를 계약을 해 제네시스를 계약해 놨다가 6개월 기다리라고 해서 다시 아니야 나 제네시스 안 사고 K9을 살래 라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짜장면 시켰다가 짜장면 집에 줄이 많이 있으면 옆에 그냥 설렁탕 집에 가서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동차라는 재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야 반도체가 부족해서 100만 원 더 주셔야 되는데요. 100만 원 더 내고 내가 드는 모델을 기다릴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주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선반영된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자동차 이 반도체 어떤 공급이 원활해진다라는 그 뉴스 말고 네. 새로운 이 모멘텀이 필요하다. 주가 그렇습니다. 상승에 위해서는. 예,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뭐 새로운 어떤 모델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차의 어마무시한 어떤 뭐 이익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뉴스가 뉴스에 목말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번 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예. 막 하락할 때 오히려 예. 이 자동차 관련주들은 예. 전부 상승하고 잘 지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이제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 뒤로 또 주가가 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월요일 날 상황을 놓고 보면 자동차가 제일 좋았죠. 정말 네. 자동차가 빨간불을 켜면서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월요일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었던 철강화, 조선 다 올랐습니다만 자동차는 오히려 또 머물러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이 아니었겠는가 조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삼성중공업이 1조 원대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이거 아주 그 주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급락했죠? 예. 예. 지금 이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삼성중공업이, 감자, 무상감자와 1조 원대 유상증자를 이제 얘기를 했죠. 따라서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감자탕입니다. 감자에 대한 농담이었고요. 어찌됐든 뭐 이런 충격을 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은 좀 버텼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아킬레스건이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FOS라고 해서 원유 시출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드릴십이라고. 네, 드릴십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지금 못 만들어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이미 수주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만들어서 인도를 했는데 턴키로 수주를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설계서부터 시운전까지 해서 내줬는데 내주긴 했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한 1조 정도 된다.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만들어내고 보니까 한 1조 한 3천억이 든 거예요. 아, 오히려 적자를 본 거군요. 적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이 턴키 수주 이전에만 하더라도 일본 설계도를 갖고 오든지 미국 설계도를 갖고 와서 단순하게 우리가 조립만 했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 설계도 갖고 와서 해보니까 해보겠다 해서 우리가 수주에 나섰어요. 그래서 3사가 다 수주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다 적자였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저 목포조선소라든지 거기가 이제 그런 드릴십 전용이었는데 그걸 없애버린 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거는 우리 기술을 아직 못 하겠다라는 건데
삼성은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드릴십 3천억 적자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에서 7년 연속 적자되다 보니까 자본 잠식이 됐고요. 이걸 감안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꿰뚫어 나가겠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셔야죠.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주에게 돈을 달라고 이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3자 배정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기존 주주들의 이제 증자니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꺼리시는 게 저는 낫다. 하지만 정말 내가 삼성과 내가 정말 길을, 먼 길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호재냐 악재냐라고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주시잖아요. 그럼 주주면 회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집에 있는 아들이 아빠 나 용돈을 줘 라고 얘기했을 때 용돈이 왜 필요한데 친구랑 술 마시러 가야 돼. 그럼 뒤통수한테 때려야죠. 근데 아빠 나 학원을 등록해서 공부를 할 거야. 몇 개월 끊어야 돼? 1년을 끊어야 돼. 그래? 그래도 내가 돈을 대줄게.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이 이제는 더 이상 드리십으로 적자가 안 나는데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주를 분명 이익은 낼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아니다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컨테이너선 가지고도 뭐 뉴스가 좀 있었죠. 예, 계속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이걸 만드는데 드리십을 만들면서도 적자를 봤는데 이게 또 부도가 나가지고 5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재고를. 예, 그렇죠. 예. 이게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리고 이제 이 과거의 일이 해결이 되고 수주가 들어왔는데 왜 수주가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또 조선업종 우리가 재무제표를 또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업종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해피테일 방식입니다. 6번에 걸쳐서 돈을 나눠주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서프라임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3번에 나눠줬어요. 선수금 30%, 중도금 30%, 인도금 30%. 근데 그때 당시 서프라임이 이루어지면서 선주들이 다 돈이 없으니까 계약금 10%, 그 다음에 니네 일할 거 찔끔찔끔 10%씩 주다가 배를 가져가면서 50%를 준 거예요. 완전 계약 조건이 완전히 안 좋아졌네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이 회사채를 발행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 철판 가격이 지금 철강주들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철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지금 어느 분이 댓글을 하나 다하셨는데 예. 지금 수주 받은 것도 저가 수주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근데 지금 철판 강판 이쪽 가격이 급상승해가지고 예. 지금 만드는 것도 적자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 하는 것들이 이익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저도 언론에서 엊그제 봤더니 조선업종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비싸게 배를 수주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고정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정도면 버텨나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중공업 주주분들은 참 고민의 예.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데 예. 우리가 그래도 삼성그룹 하면 예.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생명이 있고 현금이 막 짬 빵빵하게 있는데 예.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삼성그룹에 있어서 그렇게 주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부회장께서 현재 지금 뭐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참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뭐 특별히 삼성중공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삼성중공업을 아마 잘라내려고 한번 그랬었던 거 있어서 그 뭐죠 예.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그 예. 관련된 어떤 중학 이쪽을 전부 한화 쪽으로 다 매각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 예. 제가 지금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예. 그 저도 몇 년 전에 그걸 좀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미래 산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계속 이게 무슨 저기 경기 사이클을 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측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달갑게 해줄 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어닝 쇼크도 있었고 또 감자하고 예. 증자까지 해야 예. 되는 악조건은 이제 다 갖췄단 말이죠. 예. 이 삼성중공업의 그럼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조금 지금 요 6,000원을 견디고는 있습니다. 6,000원 좀 견디고 있는데 이제 5대1로 무상감자 하면 이제 1,000원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원으로 떨어지고 이제 여기서 1조에 대해서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증자까지 할 텐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기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시고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사시더라도 지금 버텨낸다고 해서 주가가 이것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장중에는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네. 같기도 하더라고요. 낮은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날 이게 언젠가 정확히 엊그제인데 급락을 했을 때 거의 한 20% 가까이 빠지다가 한 10%대까지도 이제 트레이딩 그런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장기겠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많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보면 내가 아무리 이 주식을 오래 쳐다본다 하더라도 6천 원이면 싸잖아요.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걸 내가 6천 원에 사서 6천 2,300 원만 먹어도 수익률이 어마무시한 거죠. 당일 수익률로.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밑에서 받친다라고 해서 보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좀 급락을 면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예. 이 백신. 예.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뭐 여행 뭐 격리 기간도 없이 하겠다 뭐 이런저런 예. 그 해제 제약을 해제해 주는 조건들이 네. 글로벌리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백신 전국에서 그 최후의 승자는 여행주가 될 것이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행이라고 한다라면 뭐 우리가 여행을 나가는 게 있고요. 아웃바운드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인바운드 소위 말해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세점이 있고 카지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인바운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라든지 뭐 외국,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5월 5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하면 이게 이제 그 해외 나갔다 들어온 게 면제가 되잖아요. 그 제 친구가 맞았는데 그 간호사에서 맞았는데 보니까 이 맞았다라는 것을 블록체인으로 이거 해가지고 증명서를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종이 문서로 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위조의 가능성?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 건 인정해주고 어느 나라 건 인정 안 해주면 외교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맞은 건 인정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안 해주고 있죠.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자가격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 주위에서도 보면 그전에 백신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백신을 좀 맞고 나도 해외여행 한번 가자 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해외여행을 여러분들이 간다라고 하면 자유여행을 가시겠습니까? 단체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아, 자유여행 가야죠.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저도 단체여행이라는 것을 뭐 가족 여행들 단체로 가는 거 외에는 안 가본 사람인데 저도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뭐 아직 뭐 특정 국가를 거론하긴 좀 뭐합니다만 나가고 싶어요. 비행기도 좀 타고 싶고. 근데 솔직히 좀 불안함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그래 어차피 비행기 타고 나갔다 오는 게 의미가 있지 내가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는다기보다는 검증된 장소 검증된 호텔 검증된 데를 갔다 오는 게 낫지 정말 뭐 외국 나가서 내가 걸려오면 이건 빼박 아니겠느냐 라는 식에 보게 된다라면 오늘 하나투어가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지금 모객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모집해서 나가는 거 1위는 하나투어고요. 그 다음에 모두 투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투어는 이제 호텔에 좀 투자한 돈이 많아서 좀 곤란한데 지금 하나 투어 여러분들 노란 풍선 참 좋은 여행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그 여행 상품들을 팔았죠. 네. 지금 현재 일요일마다 또 홈쇼핑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걸 치고 나온 게 참 좋은 여행이에요. 참 좋은 여행이 참 드라마틱한 게 코로나19 이전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4억을 100억 주고.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 4억을 100억 팔으니까 타이밍이 좋았네요. 예, 타이밍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캐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하나투어가 조용히 있을 때 참 좋은 여행이 10만 원에 계약금 받고 그 상품을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 좋은 여행이 이참에 내가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여행에 대한 티켓 발매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단체여행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니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어떤 방해에 대한 어떤 이런 쪽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바라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하나투어나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이런 쪽들에 그 대신 면세점도 여기까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만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별적으로 나눠서 투자하신다라면
저는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미 여행주들 그러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주가를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지금 하나 투어만 하더라도 분기당 한 300억씩 적자를 아직까지 보고 있고 참 좋은 여행도 한 분기당 10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 다 저는 쉽게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정도는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쪽에 속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미국 주식들을 좀 보고 있는데 네. 미국의 그 여행주들은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좀 체크를 좀 제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때는 좀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조심스럽고 비행기 항공주들은 어떠냐라는 부분들도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데 항공주들은 항공유 지금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항공사들이 여러분들 그 무착륙 비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괜히 그 체험하게 하는 거. 근데 무착륙 비행 같은 경우 지금 모객을 하게 되면 작은 비행기를 띄우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오면. 근데 그렇죠. A380을 띄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큰 비행기 아닙니까? A380 그렇죠. 가장 큰 비행기를 띄우는데 이게 그 특히 아시아나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당면한 게 뭐냐면 조종사들이 그 일정 비행 시간을 해야만 자격 유지가 되는데 비행기가 못 뜨니까 지금 이제 중소형 같은 경우는 제주 노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되는데 A380은 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기름을 써가면서 이걸 띄운답니다. 그래서 무착륙 비행이 나온 게 이게 소비자들의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서 나온 게 아니라 항공사가 조종사를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 아이디어로 나온 거다. 이런 또 뒷얘기도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예. 이러면서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 보험주라든가 이런 좀 이제 네. 괜찮아지니까 예. 다시 이제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예. 우리가 좀 장기적인 어떤 그 모멘텀으로 보고 투자를 해도 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곧 꺼질 네. 하나의 그 이벤트로 봐야 되는 것인지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미국과 국내가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뭐 늦춰지면서 더 좋겠죠. 그렇지만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금융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지금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다. 금융주들이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 들어 올라가. 제가 앞서 현대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은행, 증권, 보험을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은행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KB금융을 필두로 해서 은행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KB금융의 실적을 보니까 은행주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예대 마진이죠. 네. 예대 마진이 대략 한 51%. 비이자 수입이 49%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단순하게 대출해주는 예대 마진으로 수익 보던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 CEO들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평가 받고 경기가 나쁠 때는 나쁜 평가 받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 어폐가 있으니까 소위 말해 천수답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이자 수입을 늘리다라고 보니까 M&A를 많이 했어요. KB금융 같은 경우 프루덴셜 생명이라든지 KB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이 좋다 보니까 KB금융이 전체적으로 탄탄해졌다. 따라서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면 저는 금융주주 회사들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증권회사들을 바라보면 증권회사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증권회사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증권회사 내려간다.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건 10년 전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증권회사 거래하시면서 수수료 내시는 분 계세요? 거의 안 내죠. 그렇죠.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증권회사에 내가 야 거래를 얼마나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지점들 없애고 찬밥 대우를 하느냐라고 해봤자 회사 입장에서는 손님 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 해외 투자해야 수수료 거기 수수료가 괜찮다 그러던데.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는데 근데 키움 증권을 놓고 보면 수입 수수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보다 수입 이자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용 같은 경우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이런 거 쓰시는 게 한두대로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찼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한도가 찬 게 작년 가을이에요. 근데 이게 3개월마다 리볼빙이 됩니다. 리볼빙이 되면서 이자가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자를 뭐 2%에 시작하신 분, 4%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10% 이자 내신 분도 있어요. 아,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리볼빙 사채업이 사채업인데 거의 그래. 그래서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걸 건들겠다라고 했더니 증권회사에서 아 증권회사 안다니까 이런 얘기 들지. 증권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네가 자율이라고 풀어주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왜 규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또 금융당국이 말을 또 쏙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입 이자 수입이 많다라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실 때마다 1%씩 수수료 내시죠? 이거 지금 요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뉴딜 정책 펀드라든지 이런 거 판매에 대한 수익 나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주가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 이꼴 보험주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주가 상승들 보면 보험주 대형 보험사들이 내리고 잘 안 오르고 중소형 보험사들이 올라요. 보험사들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받아갖고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익 낼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주식시장이 좋으리라고는 아무 생각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대체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 뭐 호텔 사놨다든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건물 사놨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건데 그게 지금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안 좋잖아요.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억 적자가 거기서 시현되다 보니까 많이 물린 생명보험사부터 주가 안 오르는 그러한 지금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의 다트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큰 틀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죠. 거기에 그 해외 투자한 자산에 대한 어떤 그 목록이랄까 뭐 네. 이런 종류들이 다 나오나요? 나오죠.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것은 특정 대응 뭐 언론도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뒤져보셔도 됩니다. 이거 언론에서도 다 이미 보도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안 좋은 회사 특정 회사를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보험사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포털 사이트 거 작년 가을서부터 검색해 보시면 기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시장에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주요 이슈들, 이벤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뜯어봤는데요. 사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네.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을 네, 수가 있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네. 뭐 마지막 하나 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도 치솟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이걸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이것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기회를 또 찾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좀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런 가격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석유화학도 지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원재료로 하는 석유화학 업체들과 그걸 다시 원재료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것을 판매 가격에 전이가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소비자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전이가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종합 식품 회사들이 주가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고 오히려 뭐 비료라든지 아니면 뭐 씨앗이라든지 이런 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주 뭐랄까요?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풀어주신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